네, 안녕하세요. 썹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자, 사랑의 재난박스 나눔. 슈퍼 K마트. 그리고 엄마밥. 그리고 스시 갤러리. 이세 업체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슈퍼 K마트입니다. 오늘 저희 사랑의 재난박스 나눔이 일입니다. 재난박스 배송해드리며 온라인으로 배송 가능하니 오전 중으로 주문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제 박스도 이제 배달해 주시고 이것저것 도움 많이 주시는 분 같습니다. 저도 K마트 많이 가봤는데 되게 좋아요. 자,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슈퍼 K마트와 엄마밥이 함께하는 사랑의 재난박스 배달.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고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든데 한국에 갈 수도 없고 막막하시다고요. 점점점점 물음표. 교민 여러분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기본 생필품 박스를 제공하고 싶으니,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비자, 상황을 슈퍼카톡 아이디, 슈퍼K마트에 남겨주시면 연락 후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20명만 먼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같이 돕기를 희망하신 업체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슈퍼 K마트와 엄마밥이 이제 함께 했는데 스시 갤러리 사장님도 함께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요. 사장님들로 어려우신 결정이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항창 번창하세요. 항상 번창하세요. 훈훈한 여기가 너무나도 좋네요. 애들레드 카톡방이 다른 카톡방하고 비교해봤을 때좀 많이 훈훈하고 뭔가 정이 더 느껴집니다.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사람도 많이 없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거나 이제 이것저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시골의 정이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분이 답변을 남기셨는데 안녕하세요. 단톡방을 통해서 슈퍼K 스시 갤러리 엄마밥에서 후원해 주시는 식자재랑 도시락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려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룸메도 저도 일자리 잃고 한국 가네 마네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방금 받은 도시락으로 둘이 나눠 먹으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고 의기투합했어요. 정말 힘이 많이 났고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훈훈합니다. 엄마박 사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엄마박 사장님도 혼내주러 갑시다. 혼내주러 가다는 게뭐 그냥 가서 쳐들어가서 밥도 많이 사 먹고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같이 가서 이제 뭐도 사 먹기도 하고 같이 그냥 윈윈하자는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총각네 사장님이랑 스시 갤러리 사장님도 혼내드리러 갑시다. 그냥 전부 다 혼내드리러 가야 됩니다. 많이 사서. 총각네 슈퍼마켓과 엄마밥, 그리고 스시 갤러리 했던 이벤트 참여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당첨되어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선물을 받았어요.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유유유. 진짜 구성 알차고 돈무는 워홀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슈퍼 K마트 사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까지 주시고 정말 소통하는 사회 정말 좋아요. 베푸신 것들 배로 받으실 거예요.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합니다. K마트 스시갤러리 엄마밥 사장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는 건 힘든 일인데
저희도 뭔가 동참해야 되겠어요. 저희도 동참하고 싶은데 참 뭘로 해야 될지. 슈퍼마트에 기부박스 만들어서 손님들이 기부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다음 기부 때, 아, 근데 다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도움이 될까요? 제거 사면서 라면이라도 하나 기부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어떤 분께서는 음식을 사면서 재난박스에 이제 자기 것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신다는 분 계시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모금함이나 아니면 기부함 등 그런 나눔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모금을 받을까요? 정말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엄마와 종환 SC 갤러리. 해시태그. 애들레이드 힘든 시간 보내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임시 비자 소지자 분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사장님들도 모두 어려우실 텐데 정말 대단한 도움을 주셨네요. 어려워도 나보다 더한 상황에 이웃을 돕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우. 실패하지 않으리. 오늘 쉬니까 내일 코로나만 끝나봐요.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요. 사장님도 어려운 결정 하셨을 텐데 한참 번창하세요. 훈훈한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시 갤러리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시간 드리면 할수 있을 거라 동참했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해주시니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름을 안 올렸으면 했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함께 따뜻하게 서로 함께 이제 보듬을 주면서 행복한 애들레이드 한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